17세기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중심이 아니었죠. 세상은 훨씬 더 넓었고 지구는 드넓은 우주 속에서 흔하디 흔한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 억세게 운이 좋은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시간이 흘러 1930년쯤 칼텍의 천문학 교수 프리츠 즈위키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집단인 코마 성단을 관찰하며 질량을 계산하던 중 뭔가 석연찮은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망원경에 잡힌 모든 별들의 질량을 다 더해봐도 계산값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다시 확인하고 또 계산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코마 성단에 가득 퍼져 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오만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5%에 불과했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 25%는 암흑물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암흑물질도 분명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빛을 모조리 흡수해버려 방출하지 않는 입자로. 그리고 2020년 2월 두 명의 물리학자들은 디스타 헥사 쿼크라고 불리는 물질을 암흑물질의 후보로 제시합니다. 쿼크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로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디스타 헥사 쿼크는 이름 그대로 6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있습니다. 번개와 같은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 그리고 제5의 상태인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보존이라는 입자를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냉각할 때 입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구별 불가능한 상태를 이룬다는 것으로 아인슈타인이 무려 100년 전에 예견한 상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예견 후 약 70년 뒤 3명의 학자들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고 200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요크 대학의 연구진은 빅뱅 직후 우주가 차가워질 때 디스타 헥사코크가 서로 뭉쳤고 보스 아인슈타인 상태를 형성했으며 그 입자가 바로 암흑물질의 후보라는 계산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들의 논문은 발표된 지 석 달 만에 무려 3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보여주며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연구진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틀렸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암흑물질이라는 보이지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물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세기 초 우리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주가 일상적인 물질 5%, 암흑물질 25%, 암흑에너지 70%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는 일상적인 물질 0.05%, 암흑물질 0.25%, 암흑에너지 0.7%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99%의 물질들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과학은 현재 일상적인 경험을 한참 벗어나는 영역에 와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것이 내일 반박되고 진리라 여겨지던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던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기존의 진리를 반박해가며 과학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천동설이 반박된 뒤 지동설이 제시되었고 정상 우주론이 반박된 뒤 빅뱅 우주론이 제시되었죠. 20세기 당시 아인슈타인과 함께 최고의 석학으로 평가받던 닐스 보어는 말합니다. 올바른 주장의 반대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나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다시금 심오한 진리일 수 있다.